42만 유튜버 새덕후가 캣맘과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악플에 시달리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42만 유튜버 새덕후는 야생조류를 촬영하는 새덕 유튜버로 다양한 새들을 촬영하며 영상에서 다큐멘터리 느낌이 물씬 풍기는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사랑받고 있는 유튜버인데요. 지난 28일 유튜버 새덕후는 고양이만 소중한 전국의 캣맘 대디 동물보호단체분들에게 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서 새덕후는 고양이는 야생으로 나가게 되면 천적이 없는 최상위 침입종으로 토종 야생동물을 해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와 고양이들이 새들을 사냥한 사진을 증거로 공개하기도 했죠. 그는 길고양이 밥그릇에는 오소리 같은 야생동물들도 방문을 한다라며 이런 경우 사람과 마주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런 길고양이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시되는 중성화에 대해 그는 개체수 감소 면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예산 낭비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중성화로는 길고양이의 번식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고 중성화를 한다 해도 고양이들의 사냥은 여전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들고양이 관리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데 그 배경에는 캣맘과 동물보호단체의 민원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도적인 방법은 입양이라며 더 이상 고양이가 길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걸 도와주지 말라라고 강조했는데요. 누가 봐도 맞는 말이지만 영상이 공개된 지 2일 만에 조회수는 94만회에 달했으며 해당 영상에는 댓글이 4만여 개가 달리면서 새덕후의 생각에 동조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자들은 새보다는 고양이가 전 더 소중해요. 왜 괜히 캣맘들을 욕먹이시나요? 구독 취소합니다. 구독 취소하든 말든 알아서 하고 길냥이 불쌍하면 밥만 주지 말고 데려다가 키워라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